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 잘 골라서 한번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종목은 두 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이 두 분의 전문가, 귀요미 전문가의 조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잘 챙겨 오셨죠?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종목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MBT, 대한유화, 덴티움, 신세계푸드, HDC 아이컨트롤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대형포장, 동성화인텍, 아이원스, 한미약품, 엠로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10가지 종목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궁금한 점이 더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으로 질문을, 궁금한 점을 직접 써주시거나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함께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0가지 종목의 릴레이, 첫 번째 이슬이 전문가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일단 MBT 먼저 좀 보시면 MBT요.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국내 모바일 포인트를 이용하는 이제 광고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뭐 캐시슬레이드라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이제 B2C 형태의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에디슨 오펄의 현재 그 폭발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펄이 뭐냐면은 이제 인앱에서 다양한 어떠한 보상 리스트를 보여주는 이런 보상형 광고 서비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앱 설치라든지 SNS 팔로우, 그리고 뭐 상품 구매와 같은 행동을 완료했을 때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보상들이 좀 주어지는 그런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적립된 포인트로 앱 내에서 유료 컨텐츠를 결제를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품들도 이제 구매를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그동안 광고를 이제 그저 봐오기만 했다면은 이 보상 심리를 이용해서 이 광고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소비자가 좀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소비자를 묶어두는 방식이 어떤 락인 마케팅이 굉장히 좀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기업 간의 어떤 경쟁 심화도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절로 이런 부분들이 오퍼월의 어떤 평균 광고 단가 인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니까 내 수익성이 있어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21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MBT를 이슬이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대형포장. 대형포장이요? 네, 대형포장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이런 골판지 쪽에 대한 뭐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좀 붙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판지 업황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단 업계 내에서 뭐 M&A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소수업체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스프레드 확대라든지 뭐 가격 상승에 대한 기사들도 뭐 심심치 않게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 산업 자체가 연평균 4에서 5% 이상씩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이제 화재도 있었죠. 작년에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공급에 대한 타이트적인 흐름들이 뭐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성장들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택배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21%,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9월까지 봤을 때 한 9%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이런 택배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뭐 골판지에 대한 뭐 견조한 수요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또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대형 포장을 하창원 본부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쪽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일단 0.1%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3641포인트 선으로 출발을 했는데 어제 1% 넘게 강한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도 상승세는 이어가고 있네요. 홍콩 항셍지수는 0.7% 상승하면서 출발하면서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24,16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시장, 아시아 시장의 상황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일단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약보합권에서 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시장은 0.7%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소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대한유화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유화요. 뭐 기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표적인 뭐 석유화학 기업이라고 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상승한 뭐 유가 부담이라든지 뭐 물류 차질로 사실 실적 부담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런 변동성에도 좀 불구하고 현재 지속적인 좀 증설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초분자량 폴리에틸렌에 대한 어떤 증설로 현재 부진한 실적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 상쇄를 시키면서 굉장히 좀 견고하게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뭐 불거진 이런 안전성 이슈라든지 세계 분리막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이제 동사의 어떤 그런 동반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 분리막 시장은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요. 현재 대비했을 때 한 6배에서 7배 정도는 지금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전망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올해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전기차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률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분리막 수요도 계속해서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대한유화의 이 초분자량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요도 자연적으로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폴리에틸렌의 실적은 매년 이제 한 30% 가량 계속 꾸준하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지금 고점 대비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50% 이상 가까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유화를 두 번째 종목으로 이슬이 전문가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개장하면서 또 동시에 중국에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2.9%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수치였는데 그래도 전달보다 10월에는 13% 넘어가는 수치였는데 전달보다는 일단 하락하면서 조금 주춤거리긴 했지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일단 평가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2.3% 증가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로 전이가 되면서 역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여전하다라는 것은 수치를 보시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중국 쪽에서도 여전히 커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동성화이텍입니다. 동성화이텍. 네, 이 종목은 이제 이슬이 전문가님도 골랐는데 제가 좀 선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전문가가 모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조선업황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또 시크니컬 업종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삼사뿐만 아니라 뭐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수주가 나타나게 되면은 뭐 동성화이텍이라든지 뭐 HSD 엔진 이런 필수 부품을 좀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수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 규모 잔고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최고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뭐 기사 리포트들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 잔고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4년 만에 수주 잔고량은 3.3배가 늘어났고요. 매출 규모 자체도 1.5배나 좀 늘어났습니다. 뭐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이런 조선업황에 한번 좀 시세가 분출이 될 때 고점 부분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또 충분히 좀 편안하게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뭐 큰 선박에 대한 이런 수주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노후 선박이라든지 좀 교체 시즌이 나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게다가 이런 조선어판 같은 경우는 IMO 2020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황산화물 그리고 이제 친환경적인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발주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넘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뭐 NMA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동성 화인텍까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 이슬이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인데 덴티움을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에서도 장미님이 저는 디오를 가지고 있는데 덴티움하고 같이 봐도 될까요? 설명도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전반적인 임플란트 산업은 저는 좀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 이런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사실 국내보다는 중국 쪽에 조금 수출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세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중국은 뭐 경제 발전과 함께 치과 치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인구 대비 시장 규모도 굉장히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1만 명당 이제 임플란트 심는 개수가 500개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은 현재 1만 명당 지금 20개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아직 임플란트를 하는 인원들이 한국보다는 적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구매 여력이 더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의 어떤 인구 규모와 또 고령화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국인 들이 이제 미국이나 한국만큼 임플란트를 하는 횟수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그리고 중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전반적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8% 정도 되는데 중국만 놓고 따로 보면 20% 정도로 거의 두 배 이상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중국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이 덴티움의 경우 수혜를 당연히 뭐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 사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이제 임플란트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수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덴티움에 대한 설명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임플란트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뭐 좋은 시기이고 앞으로 중국 쪽으로의 시장이 더 확대가 되면은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디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허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은 뭔가요? 네, 아이원스. 아이원스요? 네, 입니다. 뭐, 개별적인 좀 이벤트가 있었죠. 이제 뭐, 인수 이벤트랑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 이벤트가 있었는데,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든지, 자금 조달 내용이 운영 자금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주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시가계라든지 세정 쪽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같은 실적 보시면 영업이익이 약 240억 원 규모인데 뭐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뭐 누적 쪽으로 보시더라도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뭐 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이제 삼성전자인데 이번에 한솔 쪽으로 좀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량 매출은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뭐 워낙 고객사들이 좀 튼튼한 회사이고 거대한 회사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이런 수익원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벤트들은 좀 단기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미 주가 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대비 2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TSMC라든지 이런 반도체 업계에서 계속적인 좀 투자 관점 그리고 업황 자체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낙수 효과도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이원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이원스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 네, 신세계푸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신세계푸드요? 사실 신규 사업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굉장히 좀 순항 중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노브랜드 사업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래서 노브랜드의 경우에는 이미 가맹점 사업이 이제 시장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내년에 이제 신규점 출점이라든지 이제 기존점 운영을 통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브랜드 인지도도 계속해서 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서울이나 경기권 외에 지방권에서도 출점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성장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체육과 이 IP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사업명령 확대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동사는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에 베러미트라는 대체육캠을 현재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사실 매출 규모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연간 뭐 10억에서 12억 원 정도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은 이 디저트 국내 시장 규모가 약 200억 원 수준이면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은 현재 의미 있는 매출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지적 재산권 사업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일라라는 어떤 베이커리 브랜드를 통해서 어떤 그런 신세계 그룹의 대표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지금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룹 측면에서 현재 이런 베이커리뿐만이 아니라 현재 스포츠라든지 호텔, 테마파크 등과 같은 어떤 지적 재산권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영역들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신세계 푸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하청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이요. 네, 상당 부분 많이 눌려있는 종목인데 이제 뭐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내내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뭐 CMO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군들만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습니다. 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070%, 그리고 이제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500억대 이상의 좀 흑자 전환을 좀 했는데 바이오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실적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런 효과로 아무래도 이제 일반 약품에 대한 그런 수요도들이 많이 떨어졌고 이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력 상품들을 바탕으로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롤론티스와 포지오티닙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뭐 롤론티스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이벤트가 좀 있었죠. 그래서 재심사를 좀 진행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포지오티닙 같은 경우는 뭐 스펙트럼과 같이 뭐 FDA에 대한 뭐 신청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약에 대한 이런 매출 규모들이 좀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이런 이벤트들 또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기대감들 또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봐야 할 시즌이 왔습니다. 연말 그리고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함께 확인하시면서 한미약품 제가 이 제안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종목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십니다.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좀 부탁을 네. 드릴게요. 이슬이 전문가님. 네, HDCI 컨트롤스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용 기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IoT 정보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 정보 기술을 다양하게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HDCI 서비스를 흡수합병을 하면서 통합법인이 HDC 랩스가 지금 출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HDCI 서비스는 이제 빌딩 관리라든지 조경 그리고 뭐 인테리어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해온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HDC 랩스는 아이 컨트롤스의 어떤 정보 기술 활용과 또 이제 아이 서비스의 부동산 운영 관리를 노하우를 융합을 해서 현재 빌딩 운영 플랫폼이라든지 뭐 기업 소비자 간 거래의 서비스를 또 신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으로 현재 HDC 랩스는 이런 종합적인 4차 산업을 좀 주도할 수 있는 이런 AIoT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좀 마련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신사업들이 굉장히 좀 단계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의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네. 역시도 장기적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장기적 관점으로 HDCI 컨트롤스 제안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정봉 원장님. 네, 엠로입니다. 엠로요. 네, 구매 SCM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트 한번 펴보시면은 아 이렇게 오래 기간 동안 우상 하는 종목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업력 20년 넘게 좀 됐고요.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뭐 삼성이라든지 LG, 뭐 현대자동차 등등 뭐 유력한 뭐 대기업들에 다 이제 고객사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 업황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벤트들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 최대 실적들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신규 고객 수가 늘어나는 부분들 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이 점점 확대되는 등 이 관련 사업에서 굉장히 좀 크게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 엠로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두 분이 하나씩 꼽아주시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은요? 네, 뭐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오늘 MBT를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BT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코로나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포장이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탑픽 종목으로 MBT와 대형 포장을 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점을 한번 잘 잡아서 매수를 해보시는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